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된 거죠. 임대사업자가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 거죠.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 해제권과 해지권을 부여하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 가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꾸고 만약 감정평가액을 사용한다면 집주인 개인이 알선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평가사 협회가 추천한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2023년 3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겠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때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 해제권과 해지권을 부여하겠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 해제와 해지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계약 해지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서구표,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거고 해지권은 미래형, 앞으로 발생할 일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분명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알고 보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해제한다는 얘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그 임대차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계약 해지권은 뭐냐면 이미 살고 있던 임차인이 갱신할 때 2년 살고 나서 또는 1년 살고 나서 더 살려고 할 때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로 더 살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역시나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그 임대차 계약을 없애는 이게 바로 계약 해지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임차인에게는 가입한다라고 해놓고 알아보니까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그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시행령 제35조 2항이나 시행규칙,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적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주택가치를 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정 방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신축 다세대, 우리가 신축 빌라라고 하죠. 이런 신축 빌라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로 설명을 드려보면 만약 신축 빌라를 지었습니다. 신축 다세대죠. 근데 이 빌라의 실제 가치는 3억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전세가 2억 들어있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서 이 집의 가치,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을 4억 또는 3억 5천으로 책정을 했다면, 산정했다면 전세는 똑같이 2억에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만약 실제 가치대로 책정을 했다면, 감정평가액을 산정했다면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그 금액은 주택 산정 가격 대비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의 60%면 1억 8천이죠. 그러면 전세 2억은 1억 8천에 비교해 보면 2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놓으니까 만약 4억이라면 4억의 60%면 2억 4천입니다. 그러면 실제 전세 2억은 이 2억 4천 이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동의하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억 5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산정했다면 3억 5천의 60%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건 역시 전세 2억은 3억 5천의 60% 이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임차인 동의하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건 뭐냐면 위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집이 잘못돼가지고 경매가 진행됐을 때 60%까지는 보호를 받겠지만 나머지 금액은 위험하니까 이 금액을 보증회사가 보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치대로라면 정말 안전하죠. 그 조금의 위험성도 보증이 되니까. 근데 이걸 부풀려 놓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안전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겠다. 주택 산정할 때 그 방법을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냐면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이나 아니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아니면 실거래가, 시세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이걸 가장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이런 순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서인 감정평가액을 쓴다는 건 공시가격이 없거나 그 다음 순서인 실거래가도 없거나 아니면 주변 시세와 현저하게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이 시세를 쓰기가 좀 부적절하다 라고 할 때 감정평가액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썼을 때 여기서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텐데 그럴까봐 이 감정평가액을 쓸 때 임대사업자가 알선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걸 막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표로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할 때 그 보증해주는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입니다. 이 허그의 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 다중다가구 그 다음에 주택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허그에서는 연립 다세대와 단독 다중다가구 여기에 시세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에서만 좀 빠져 있죠. 어쨌든 감정평가에 그 다음에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시세 뭐 KB 시세든 아니면 부동산 테크 시세든 이 셋 중 하나를 쓸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순서를 바꿔서 무조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걸 1순위 이게 없다면 그 다음 시세 이게 없다면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액을 쓰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주겠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두 번째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지금과 다르게 공시가격 곱하기 일정 비율 이걸 가장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세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마지막에 감정평가액을 사용하되 그 감정평가액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하겠다. 부풀리는 걸 막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3월 22일부터 40일간이니까요. 아마 이 예고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임차인분들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먼저 임차인분들은 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별 문제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될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 못 받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굉장히 세요. 예전보다 더 강화돼가지고 지금은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그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한다면 그때는 3천만 원이니까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앞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버리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금액까지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 과태료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지금 당장 과태료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입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하고 대출을 더했더니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비싸가지고 가입 못해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허그에서 24년 1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출금하고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많아도 가입을 시켜주는 거죠. 다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될 수 있고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금액도 줘야 되고 굉장히 부담이 커지니까 꼭 가입하시기 바라고 이제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걸 주의하시냐면
우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네? 그럼 나는 이거 빨리 계약 해제나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라고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무조건 전계약의 5% 인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 많은 곳 임차인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거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무조건 계약 해제나 해지하지 마시고 일단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가입하시라고. 가입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고 과태료 나올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돈까지 나오지 않느냐 가입하시라고 하시고 그럼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계약 해제와 해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만약 아파트라면 아파트인데 대출금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가격의 60%에서 조금 넘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셔도 무방은 해요. 정 이제 걱정이시라면 해제나 해지하시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해제나 해지하지 마시고 상황을 따져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아직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라고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에서 이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청구 안 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금액을 보고 이득이 있다면 하시는 거지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뭐 차 떼고 포 떼니까 남는 게 없다 이러면 또 그냥 안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